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짜장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짜장 소스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춘장 볶아서 만든 짜장 소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님이 가루로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루로 만드면 굉장히 쉽잖아요. 여기 다 양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만 풀면은 그냥 맛이 다 보장되거든요. 간단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가루가 이렇게 가립으로 돼 있거든요. 예전에는 고운 가루로 돼 있을 때는 물에 풀어서 이렇게 끓였지만 요즘은 가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그냥 살살 풀어서 넣으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돼지고기를 좀 갈았는 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반 남았거든요. 종이컵에 꼭꼭 눌러 넣으면 한컵 정도 되는 한 100g 정도 됩니다. 제가 냉동실에 있는 거를 이대로 꺼내서 지금 한 시간째 해동시켰고요. 어느 정도 녹아서 이제 이렇게 푹푹 꺼집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이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는 감자 중간 거두 개, 작은 양파 세개 준비했습니다. 한 250g 정도 됩니다. 짜장이나 이런 데는 감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양파와 애호박이나 양배추 같은 거 넣으시는 게 훨씬 소스가 저는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배추를 좀 쓰고요. 당근은 굳이 없으시면 안 쓰셔도 되지만 색감을 위해서 그리고 영양을 위해서 있으시면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애호박이 빠졌거든요. 애호박 있으시면 애호박 한반개 정도 넣으시면 색감도 살고 영양도 좋고 애호박 쓰시는 것 추천해 드리고요. 이거는 봄이나 여름에 잠깐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완두콩을요. 저는 지금 얼려놓은 겁니다. 봄에 한참 많이 나올 때 이렇게 얼려놓으시면 1년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려놓은 거 있으면 완두콩 쓰시고요. 완두콩 없으시면 애호박 쓰면 됩니다. 작은 사각형으로 해서 먹기 좋게 하겠습니다. 아기들이 있는 집에서는 좀 잘게, 더 잘게. 저는 거의 뭐 다지듯이 하거든요. 가로 세로 한 1cm 정도 되는 이런 정사각형인데요. 조금만 넣겠습니다. 당근은 이 정도면 한 50g 정도밖에 안 돼요. 양파도 마찬가지로 감자와 비슷한 모양으로 썰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배추도 똑같은 모양으로 썰어 놓겠습니다. 양배추도 잎으로 치면은 한 두세 장 정도. 볶는 거 순서 없기 때문에 같이 다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프라이팬에다가 돼지고기를 먼저 볶아주겠습니다. 돼지고기에 식용유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기름 성분이 많. 여기다가 맛술을 조금만 넣겠습니다. 후춧가루 좀 넣어주고요. 이렇게 바삭 볶아줍니다. 돼지고기는 볶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특유의 냄새가 나지만 이렇게 바삭 볶으면은 맛있는 냄새 나거든요. 가능하면 그렇게 바삭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마늘 쓰시고 싶으면 지금요 같이 마늘도 넣어서요 같이 볶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마늘 없이 그냥 볶아보겠습니다. 색이 갈색이 났고요. 고기 누른 냄새가 구수하게 나고 있습니다. 물을 부어주는데요. 500ml 생수병 있죠? 그병한병반 넣어주시면 돼요. 750ml 되거든요.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 고기를 넣고 물이 끓으면은 이거를 저는 전부 다 넣습니다. 같이. 감자가 익으면은 그냥 다 되는 거거든요. 10분 좀안 되게 끓이시면 돼요. 감자를 한개딱 건져서 먹어보니까 거의 다 익었습니다. 한 90%?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90% 익은 다음에 이렇게 얼려놓았던 완두콩을 넣겠습니다. 호박 쓰실 분도 지금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호박은 살짝만 익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1분만 더 끓이고요. 금방 이렇게 다 익어요. 전 요거 메달만 좀 건져 놓을게요. 50인분씩 이렇게 끓일 때는요. 이게 가립이라도 그냥 풀지는 않습니다. 양이 많을 때는 이제 가립이지만 물에 개어서 넣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100g 정도 되는 이런 양은요. 이렇게 살살살 풀어도 됩니다. 많은 양이 아니니까요. 끓이면 이게 풀리거든요. 그런데 업소용이나 대량이나 뭐 어디 교회 봉사 같은 거 가셔서 많이 끓이실 때는 물에 개어서 풀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 100g짜리거든요. 4인분짜리가. 이 몽우리가 이렇게 져 있거든요. 까맣게. 여기 풀릴 때까지 저어가면서 끓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됐습니다. 아유, 나 이거 잘안 풀려서 싫다 이러면 따로 조금만 물에 개어서 넣으셔도 돼요. 이게 다 풀릴 때까지만 좀 저어주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저어주면은 까만 몽우리가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자, 이대로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돼요. 이제 요즘 이래 먹어도 저는 맛있습니다. 충분히. 단맛을 원하시면요. 설탕을 조금만, 저는 반 스푼만 넣을게요. 이렇게 조금만 더 넣으시면 약간의 그 단맛까지도 감돌고요. 다 됐습니다. 자, 밥을 담았습니다. 여기다가 짜장을 이렇게 밥에다 올려주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덜어놨던 만두콩을 이렇게 만두콩이나 뭐 호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애호박도 이렇게 따로 담아주시면 색감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짜장 소스 이렇게 완성했고요. 이거를 밥 위에 올리시면 짜장밥, 면 위에 올리시면 짜장면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면을 삶아서 올리실 때는 꼭 면을 찬물에 헹구지 마시고 뜨거울 때 올리셔야지 이 소스가 잘 섞입니다. 그래서 면은 항상 뜨거운 상태로 소스를 뿌려 드시면 됩니다. 짜장면 같은 거 해드실 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수타 짜장면 이런 거 사서 삶아서 드시면 아주 쫄깃하고 맛있는데요. 그래도 그런 거못 구하시면 왜 칼국수면 있잖아요. 칼국수면 사셔가지고 100g 정도 이렇게 1인분 사봐서 소면 뭐 중면보다는 이게 두꺼우니까 좀 오래 삶아야 됩니다. 한 7, 8분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익었는지 잘 모르겠으면은요, 한 가닥 정도만 이렇게 찬물에 딱 담가서 건져보면 됩니다. 그러면 투명도를 보면 익었는 게 표시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투명해지면 다 익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건져서요. 이거 절대 헹구시면 안 돼요. 헹구시면, 찬물에 헹구시면 이게 양념이 곧돌게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바로 짜장을 부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주 잘 비벼져요.